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저희 채널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계속 진행하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새해에 처음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1월 1일 날 촬영하는 영상이라서 그런지 좀 마음가짐이 평소보다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영상을 찍어볼까요? 바로 12월 30날 공개된 G-Davi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Don't Just Don't 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Did Way G-Davi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어요. 자, 이거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작년에 G-Davis의 그 정규앨범에 패션이 나왔잖아요. 패션2가 나올 모양인가 봐요. 여기 패션2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G-Davis에 대해서는 뭔가 예전에도 제 생각을 담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비판적인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음악을 좀 듣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관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향적인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특히나 G-Davis 같은 경우는 패션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응원을 하는 바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션2 앨범이 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기대가 되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G-Davis의 Don't Just Don'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뮤직비디오 퀄리티는 진짜 좋아졌다. 이거 프로듀서가 G-Davis죠? 뭔가 크메르 힙합에서 가장 부자 래퍼, 뭐 허슬러의 느낌 보여주는 거 다 좋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역시나 비트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지향하는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뭐 나이트클럽을 겨냥한 좀 클럽 뱅어 같은 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 곡 들어보면. 약간 타크쇼가 그거 뭐지? 레터맨 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미 키멜이나? 다른 트랙들보다 랩할 때 그 톤이라고 해야 되잖아. 톤을 좀 많이 높인 것 같아. 와, 뮤직비디오 퀄리티는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D-Way의 뮤직비디오들을 그래도 대부분 봤는데 갈수록 좋아지긴 한다. 근데 이런 사운드가 저는 G-Davis가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은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사운드가 거의 2000년대 초반에서 중후반에 많이 있었어요. 페럴 윌리엄스가 있던, 포레 윌리엄스가 있던, 넵튠스 같은 그런 느낌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트랙인 것 같기도 해. 이제 들어보면. 역시나 뭔가 저격성 가사들이 있긴 있어요. 워낙 뭐 헤이터들에 대한 얘기들을 가사에 잘 쓰는 딜웨이긴 한데. 뮤직비디오는
진짜 멋있습니다. 이전에 지데비스의 이름으로 나왔던 뮤직비디오들, 그러니까 패션의 수록곡이었던 뮤직비디오들도 좋았는데 이건 더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좋은 영상인데 아쉽죠? 전 비트가 역시나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이 비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 생각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데비스한테는 외부 프로듀서한테 비트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만큼 저는 힙합에 있어서 편견은 다 음악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편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힙합이라는 씬 안에서 우리가 미국 힙합도 듣고 뭐 여러 나라 힙합도 듣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익숙한 사운드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좀 우리는 보장된 힙합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비트는 솔직하게 말하면 퀄리티가 너무 아쉬워요. 제가 왜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좋아진 랩 스킬, 좋아진 뮤직비디오의 연출 퀄리티 이런 거에 좀 부응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비트 퀄리티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가뜩이나 지데비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얇고 약간 하이톤이라고 생각하는데 볼륨은 이번에 더 높인 것 같아. 뭐 다음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쉽습니다. 비트만 좀 뭔가 수정된 느낌으로 다가오면 이 뮤직비디오는 더 좋은 뮤직비디오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찌를 보여주고 뭔가 멋있는 걸 보여주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느낌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이해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트가 좀 뭔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아 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이자 솔직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